수건이 움직인다. 분명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한데. 자, 조심스레 들춰보는 수건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, 아이고, 자트 작은 다람쥐 한 마리. 커다란 눈마울에, 아유, 조조조 귀여운 꼬리. 침입자 치고는 꽤나 앙증맞기만 하다. 어머어머어머, 동물농장에서 나왔네. 거기까지 소문났어요? 날돌이, 날돌이. 한 일주일 전에 저희 교무실로 갑자기 딱 떨어졌는데.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느닷없이 교무실에 나타났다는 수상한 녀석. 그 이름 날돌이. 그런데, 어? 뭐야? 책장 위쪽에서 고개를 내미는 또 다른 한 마리. 귀여운 침입자가 또 있었다. 아이고, 책을 타고 뽀로로 내려와 나란히 서니 그 모습이 아주 그냥 쌍둥이 같은데. 한 마리가 더 온 거예요? 그렇죠. 언제요? 오늘 한 마리 더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온지는 모르죠. 그러니까 또 다른 녀석은 바로 오늘 아침에 무단 침입을 감행했다는 것. 한편 일주일간 홀로 지낸 날돌이는 그간 심심했는지 새로운 녀석이 무척 반가운 모양이다. 왜 이제 왔어? 왜 이제 왔어? 나랑 놀아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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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줘. 실컷 치대더니 제 몸단장을 하는데, 순간 옆구리에 펼쳐진 저것은, 어쩐지 평범한 다람쥐 같지는 않다. 뭔지 몰랐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게 하늘 다람쥐라고. 하늘 다람쥐요?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천연기념물 제328호로 지정된 귀하신 몸 하늘 다람쥐. 녀석들은 다리 사이에 비막을 이용해 하늘을 나니 보통은 30m에서 최대 100m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. 교무실에 침입한 녀석들과 비교해보니 오, 커다란 눈망울에 코끝까지 아주 똑닮아 있다. 이 귀한 녀석들이 대체 무슨 영문으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인지. 그런데 정말 이렇게 카메라도 왔는데 그냥 간지럽지 이러다 안 돌아 죽나 정말. 아이고, 우리 날돌이는 장난을 치고 싶은지 아주 안달이다 안달. 오늘 새로운 녀석은 만사가 귀찮은 모양인데. 이러지 마. 나 아직 오늘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. 그러거나 말거나 날돌이는 한참을 귀찮게 하더니 몸이 근질근질했던지 이번엔 책장을 타고 올라간다. 하지만 아이고, 어째 좀 불안불안해 보인다. 아이고 아이고, 어딘가 좀 어수룩해 보이는 날돌이.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건지. 교무실 안을 놀이터 삼아 그냥 여기저기 신나게 활개치고 다닌다. 저기 여기 뭐 재미난 거 없어요? 예? 그러다 뭔가 목표물을 발견한 듯한 녀석. 아이고, 여선생님 치맛자락에 붙었다. 아니, 야생 하늘다람쥐가 사람을 경계하기는커녕 거침없이 타고 논다 놀아. 야, 이거 어떡해. 어떡해. 나 어디 들어가려고 제발. 똥싸 빨리. 순식간에 선생님 어깨에 실례까지. 그리고 나몰라라 쌩하니 도망가는 녀석. 이제는 좀 얌전해지나 했더니 그 사이 또 다른 목표물을 발견했다. 꽃 한 송이를 물고 늘어지는데. 아이고 이거 줄기가 아주 싫어하네 그냥. 향긋한 게 좋아. 근데 이렇게 질겨운 거 자연산이 아닌가 봐. 결국 그렇게 꽃을 따내더니 열심히 먹어치우기 시작한다. 이게 속이 참 맛있어. 이게 다로 아주 다로. 다로. 날돌이 보러 줄줄이 몰려온 학생들. 오늘 아침에 한 마리가 들어왔다. 이거 진짜요? 한 마리 더 왔어요? 여기 정보가 늦구만. 한 마리 또 들어왔어. 천연기념물이 하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참 신기하긴 하고요. 작고 눈도 크고 귀여워요. 어느 날 갑자기 교무실로 뚝 떨어진 하늘 다람쥐들. 특유의 깜찍한 외모로 뜨거운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 가히 학교 명물로 등극했다. 그런데 아니, 요 귀여운 녀석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? 게다가 천연기념물인 녀석들을 그냥 이대로 둘 수만은 없는데.